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인이고 기본 대기 시간만 1시간. 길이 너무 길다 보니까 포기하고 간 적이 좀 많아요. 저희 부산에서 왔어요. 여기는 달라요. 손님들이 많은 거 보면 알잖아요. 부산에서 찾아올 정도의 맛집이라는데 맛보면 동공 확정은 기본. 도대체 이거 전체가 뭔가요? 사장님이 공개한 건 바로 앵초록 생면. 후추로 해서 면도 만드시더라고요. 바로 후추를 이용해 만든 수제면. 이걸 이용한 중화요리가 이곳의 비밀병기. 대박집다운 짬뽕 국물에 스케일 사골국을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시원하겠다. 후추면에 해산물 잔뜩 올라간 짬뽕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짬뽕 때문에 인기라고 하기엔 입맛이 부족해 보이는데. 거의 10만원치예요. 이렇게 산처럼. 이곳의 진짜는 산? 뭐길래 부산에서 10만원어치나 사간 거냐고요? 아니 저건 말 그대로 산이 떠오르는 미술. 부추탕 수육. 네? 부추탕 수육이요? 비주얼만큼이나 독특한 이 부추탕 수육은 여기 당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인데요. 보기만 해도 짠딱해 보이는 반죽에 꾸덕해 보이는 소스까지.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꿀꺽. 산처럼 나와요. 사진은 필수죠. 이런 거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이쪽 남성분 입맛에도 잘 맞나요? 맛있어요. 뭔가 부추탕수육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추를 시작해서 부추를 끝나야지 좀 뭔가 좀 통일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 미세한 그 잡내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이름이 부추탕수육인 만큼 반죽부터 소스까지 부추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장님만의 신념으로 탄생한 메뉴. 직접 먹어본 막내 비리도 감탄을 냈습니다.